짱구 어머님부터 샤론 스톤, 줄리아 로버츠, 지하철까지 성우 강희선 씨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짱구야, 어디 갔어? 지하철? 이번에 내리실 역은 시청역입니다. 대단히 반가워요. 야, 고급지다. 지금까지 26년간 짱구 엄마를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짱구 어머님은 지금 그리고 안 늙으시잖아요. 안 늙어요. 28살이에요, 계속. 그게 계속이죠? 네, 짱아도 돌도 안 됐어요, 짱아는. 아직도 기어다니. 발성학원을 좀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 말을 이렇게 어려워요. 발음하면 쉬워요. 이야!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성우님의 투병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좀 하셨어요. 맞아요. 그 항암을 47번 받았어요. 47번이요? 네. 간도 3번 수술하고 65%를 잘라냈고. 네, 뉴스를 보시다가 판다가 번식이 됐다 그러면 네. 강철원 사육사가 사고를 쳤구나. 사고를 쳤습니다. 이야! 좋은 사고, 좋은 사고. 네. 우리에게 언제나 영원한 아기 판다 푸바오. 이제는 푸바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길고 먼 여행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야. 푸바오라는 아기 판다를 만났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었단다. 사랑해. 박지성 가슴으로 치고 걸렸어요. 우리 2000년 월드컵 국가대표 감독님 거스 히딩크 감독님과 뉴욕 필하모닉을 거쳐서 서울시립 교향악단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야판 스베덴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이 음력 2월 25일 박지성 선수의 생일이랍니다. 미션 최근에 야판 스베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부르면 좋을까요? 얍. 아, 얍. 아, 얍으로 불러도 돼요? 얍. 감독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2002년의 장면. First game against Poland, once and all. He made a beautiful goal 2002 at that time. 아. 오. 우리 대한민국 축구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He can be the next football manager. He explained perfectly 아, how 그래요? a team is built. So, his son is one of them, one of the leading men. who are playing in big, big, big European leagues. Oh, Miss Korea, oh, Korea.